오아후가 뭐다 뭐냐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. 그냥 내가 눈이 멀어도 정말 이걸 계속 만들어야겠다라고 계속 끈질기게 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만들더라고요.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은 막 배우든 아마추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과물은 만들어내는 것 같고,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. 그냥 그게 내가 널 짚어삼켜 가고 있잖아. 그래도 이제는 다 정말 괜찮아. 너와 살아있음을 아니까. 팝 음악을 하고 싶은데 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마이클 잭슨님도 팝 타고 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넓잖아요. 그 아티스트가 낼 수 있는 팝의 장르를 개척해 나가는 분들을 팝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처럼 팝을 하는 아티스트인데 가오만이 낼 수 있는 장르? 뭔가 그런 거를 개척해 나가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막 이 음악을 즐기면서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막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수보다는 내가 이 내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앨범을 내는 가수. 그렇게 되면 또 그거를 또 그런 거에 대한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. 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앞으로 음악을 보여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기대를 그냥 많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